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8월 27일 월요일 방송 와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정통 친문 방송.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친문 방송이라는 말, 이 문파 방송이자 민주정권 방송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정치 자영업자들이 흔들려도 그 중심을 잡고 무엇이 가장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현명한 선택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흔들렸던 분들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쳐먹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추억팔이를 하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들,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 그 9년 동안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우린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수많은 세월들, 저희는 버텨왔고 저희는 오직 문재인으로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이 이제는 이명박근혜를 찬양했던 새끼들이 이제는 문재인을 찬양하고 그 문재인 지지자들을 꼬드겨서 문재인 지지층을 분란시키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입니다. 한때는 아군이라고 착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좋아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들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아군 방송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들과 우리는 살아온 결이 달라요. 단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근혜는 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지, 그들을 찬양하는 정권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가 되려면 이명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였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들을 찬양하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답시는 그런 인간들, 정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혼란시켰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말 무엇이 문재인 정권의, 입으로만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한다가 아니라 진정 문재인 정권을 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버릴 줄도 알고 나올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들과 결이 다른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통한 정말 목숨 걸고 물대포 맞고 체류행 맞고 굶어가면서 그들에게 저항했고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그들 어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빨아대는 기사들, 이명박근혜 보수에 신뢰가 간다, 그런 개소리들을 하던 인간들, 그들과 우리는 살아온 결이 달라요. 그들이 어떻게 김어준을 비판하고 주진우를 비판하고 표창원을 비판하고 박주민을 비판하고 최민희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여러분들, 저를 꾸준히 4년, 5년 지켜보셨던 분들, 쟤왜 저러고 사냐? 쟤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그건 고생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네 배때기 부르면서 호의호식 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에 한끼 먹어가면서 세월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했고, 민중 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 쓰러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정권을 빨아들이던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 위한다 그러면서 문파 방송? 가면을 벗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치 자영업자들은 돈 맛을 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과거에 이명박근혜를 빨아들였던 그런 추억이 있다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당장 방송국 문 닫습니다. 근데 그들은 뻔뻔합니다. 뻔뻔하기 때문에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위한다 그러면서 또돈 맛을 봤기 때문에 또다시 수작을 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그뭐별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뭐 나왔다고요? 제가 뭐 어제 그 KBS 방송에 뭐 나왔다고 하면서 뭐 보수 진영, 아니 보수라고 하는 보수라고 자꾸 입에 배갖고, 저 꼴통들 있잖아요. 수구 진영
방송이 뭐 정규제 뭐 이런 애들이 구독자가 많다. 그렇고 근데 반면에 팟캐스트는 어떤 민주진보 세력에서 장악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들이 더잘 나간다 그러면서 뭐 정규제 TV가 24만, 신의 한 수가 뭐 18만, 상대적으로 진보 방송에서는 딴지 방송국 7.9만, 9만, 뭐 유재일 5.3만, 시사타파 3.8만, 김용민 2.8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구독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됐어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방송이 KBS 24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시사타파 3.8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됐어요. 한달 정도 됐는데 이제 거의 한 4만 명 정도 됐거든요. 4만 명 정도 됐는데 한달 정도 해갖고 뭐한 4만 명그 전에 제가 뭐 좋은 영상들을 올려갖고 시청자들은 좀 많이 있었죠. 한 4만 명 됐는데 여러분들 그 구독자 그 늘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혼자만 구독하고 있지 말고 남편 핸드폰 잠깐 달라 그래갖고 구독 좀 누르고 돌려주고 야 우리 애기 휴대폰 잠깐 달라 그래갖고 구독 누르고 돌려주고 혼자만 구독하지 말고 집안에 이렇게 찾아봐요. 100명이 3명만 구독 더 식구들 눌러놔도 300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들 좀 여러분들이 가족 구독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또 여러분들 딱 아차하는 아차하는 그런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심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를 보는데 왜 트럼프는 왜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나? 저는 절대 외신을 믿지 않아요. 아,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레기들이 쓰는 해외 기사는 절대 믿지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그냥 취재도 안 하고 그냥 외신 그대로 밝혀 써갖고 하는데 국내 기레기들이 얘기하는 트럼프가 왜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제가 보면. 트럼프가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나는 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들어보시면 아차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호위무사 이제는 이해찬 당대표 왜 제가 이해찬 당대표를 문재인의 호위무사라고 얘기했나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조중동이 가장 긴장을 하는 게 바로 이해찬 당대표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오늘 좀 들으시고 경제 얼마나 저것들이 문재인 정부를 이 기레기들이 얼마나 경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팩트 체크로 또 까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용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 핑크님도 어서 오시고요. 야, 오늘 첫 번째 단신 시작해 갔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유한국당이 허위범 특검에 그 특검 연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허위범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허위범 특검 어느 하나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다. 권력 앞에 무용지물로 전락. 저 자유한국당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위범 특검이 무능해서 어느 하나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라 밝혀낼 게 없는 특검을 밝혀낼 게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특검을 요구했던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위범 특검에게 원망하지 말고 특검 깜도 안 되고 밝혀낼 게 없었던 특검을 애당초 밀어붙여서 국민 열세에 30억을 쓰게 했던 자유한국당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전두환 씨가 아직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고록까지 냈던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이 있었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서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이순자 씨가 26일 어제죠.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 씨가 전 씨의 그 알츠하이머 이런 거는 저는 물론 뭐 알츠하이머를 정말 그 앓고 있을 수도 있겠죠. 고령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전두환 씨가 그 전두환이가 전두환 씨자 붙이기도 아까운 새끼죠. 전두환이가 알츠하이머보다는 왜 제가 볼때 전두환이가 이 재판에 나와 작년에 회고록까지 썼던 놈인데 왜 나가지 않았나? 이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광주지법에서 응? 열리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지가 어디라고 광주를 갑니까? 그 5.18의 영령들이 응? 그 살아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두환이는 광주지법이라서 이렇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서 알츠하이머 걸려도 1, 2년 전만 해도 골프 잘 치고 다니던데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는데 기가 그랬죠. 아주 그 전두환이가 광주 가면 아직도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지 5.18만 되면 그 광주를 찾으면요. 정말 아직도 제가 보면 광주는 5.18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총쏜 놈이 없잖아요. 참,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저렇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말 잔인하게 학살됐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 예, 문재인 대통령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그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연금의 불신을 국민연금 문제가 굉장히 그 대한민국 그 기레기들 중에서 경제진화 조중동에서 국민연금 뭐 65세에서 68세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제히 국민연금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깠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장 불안 요소는 공무원연금 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그 연금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돈을 걷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처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되면 국민연금에서 갖다 채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요구했던 그런 우려를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분명히 하라. 예. 절대 고갈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라도 메꿔준다는 지급보장을 분명히 하라라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종합해서 노후소득을 강화시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소득주도성장 갖고 엄청나게 기레기들이 까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는데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소득주도성장 갖고 좀 까봤더니 먹히거든. 먹히거든. 안보 갖고 요즘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종북 좌파 정권 이런 말 쓰는 거 봤어요? 없죠? 봐봐요.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딱 프레임 같이 가잖아. 자유한국당이 요즘은 종북 정권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좌파 정권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오로지 경제거든. 어? 좀 먹히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경제로 계속 밀어붙여 갖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성과 없다라고 계속 지랄하면서 기레기들이 요즘 막그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고 완전 이거 날조된 기사. 완전 이거 사기죠. 제가 여러분들 요즘 보면요. 이 기레기들이 오보라고 얘기하잖아, 오보. 이게 있더만. 오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가짜뉴스야. 말이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써갖고 올라갔는데 오보, 오보였다라고 하면서 사과하지? 이미 그 기사는 다 퍼져 있는 거야. 가짜뉴스를 써놓고 오보라고 치유를 하면 그 가짜뉴스를 갖고 수구 세력들이 또 방송에서 막 떠들어요. 진짜이냐. 자유한국당이 진짜이냐 같이 막 떠들어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뉴스를 일부러 생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효성 그 무능한 이효성, 무능한 이효성은 빨리 교체가 시급하다. 방통위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외롭고 싸우는 이유 중에 저 언론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 조금만 더 흔들면 꺾일 것 같은데, 조금만 흔들면 꺾일 것 같은데 거기에 정치 자영업자 같은 새끼들이 붙어갖고 문재인 지지층을 안에서도 흔들고 밖에서도 흔들고 아싸 하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안에서도 흔들어주지,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이 붙어갖고, 밖에서 조중동이 막 붙어갖고 흔들어주지, 아싸! 하면서 했던 거야. 그랬더니 진짜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야. 너무 좋아했던 거야. 어? 왜 그러냐. 자꾸 여러분들,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심리예요, 심리. 여러분들, 제 말을 정말 공감하죠? 경제는 심리야. 내가 이명박근혜 때 사업이 잘된 사람들도 있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명박근혜 때 사업이 잘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권 때 사업이 안된 사람들도 있어. 경제는 심리야. 내가 꾸준히 비슷하게 쭉 살아왔는데, 이 심리적으로 경제는 이 심리기 때문에 조중동이 허구한 날 경제 망했다, 경제 망했다 이렇게 막 쏟아 부으면, 아, 진짜 경제가 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소비가 위축돼.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돼? 내수가 죽어. 지갑을 닫어. 이게 여러분들, 그래,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야? 절대 조중동과 이 기레기들은요, 문재인 정권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판문점 선언 왜안 해주겠어요? 안보? 성공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렇게 시간 끌면서 국회 비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응? 실질적으로는 경제, 여러분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경제는 심리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레기들에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팩트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기레기들 이거 도가 넘거든. 막그 50대 그 식당에서 해고된 여인이 자살했다. 마치 최저임금이 올라서 해고돼서 잘린 것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 얘기 좀 하고 1번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률이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민들이 지갑이 두터워져서, 한마디로 서민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경쟁력이 생기고,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하나의 큰 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요, 이 소득 주도 성장에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었다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거는 단순하게 시장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민들이, 여러분들 소득은 늘어났는데 자꾸 나가는 돈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부가 여태까지 국민들이 직접 사비로 냈던 그런 것들을 복지로 커버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정말 아동수당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0만 원 아니었으면 내 지갑에서 나갈 10만 원이었거든. 그다음에 돌봄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를 확대해서, 그렇죠? 아이 몇명 나면 국가가 뭐 책임져 주고, 이런 것들이 뭐야? 사실 복지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내 지갑에서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 돈들을 국가가 줄여주면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입어서 돈들이 절약이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돼? 아이에게 뭐 옷을 한벌더살줄 수도 있고, 외식을 한번 해줄 수 있고, 더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할수 있는, 즉 가처분적 소득, 구매력. 여태까지는 우리가 쓸 돈이 없어서 못 썼는데, 최대한 국가가 할수 있는 것은 복지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지갑이 최대한 더욱더 알차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국가의 임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해줄수 있는 게 뭐예요? 말만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서 복지 확대. 이거는 좀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월급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당대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상용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27만 개가 늘어났다. 그거는 기간제 일자리들이 아닌,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들 27만 개 이상이 늘어났다. 고용이, 그건 뭐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주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전환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할수 있는 건또 뭐가 있죠?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서민들을 위해서 보조금들, 뭐, 월세 보조금이나, 주거 보조금, 그 다음에, 노인들 봉양하고 있으면, 뭐, 바우처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주는 복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SOC, 사회의 어떤, 대규모 시설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당장 폐지하라 그래요? 소득 주도 성장 당장 폐지하라. 나는 자유한국당이 왜 정말로 대책 없는 정당이냐면 그럼 소득 주도 성장을 폐지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야. 또다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쳐갖고 말도 안 되는 낙수 효과 기다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그런 정책을 펼치자는 거야? 아니, 뭐가 있어야지. 응?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보험 확장이나 그런 것들도, 치매, 책임. 의료보험 확장도 뭐야? 여태까지 의료보험이, 수가에 해당되지 않았던, 뭐, MRI나 여러 가지, 틀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갖고,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그 비싼 돈을 주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한마디로, 비싼 것들을, 예외 조항을 둬야만 의료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전체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에요. 근데 단지 이 의료 기득권 새끼들, 의료 기득권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의료 기득권 새끼들 때문에 국민들이 복지를 사각지대에 들어서 있으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저런 자유한국당이 계속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이 기레기들과 조중동이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일단 진보와 보수의 색채를 보면 성장이냐 분배의 문제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성장이냐 분배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여태까지 대한민국 저 수구 세력들이 집권할 때는 늘 성장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1970년대 박정희, 1960년대부터 박정희가 선경제 후복지 정책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정책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복지와 경제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늘 선경제 후복지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에 시달리면서 그게 바로 전태일 열사죠. 우리도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경제가 먼저다. 경제만 잘 되면 돼. 노동자들이 핍박받거나, 정말 안중에도 없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수구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 우선이에요. 그 성장이 우선이라는 게 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을 택했었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친 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재벌들이 곳간에 8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분배가 잘 돼야지. 성장을 위주로 정책을 펼쳤더니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더니 소득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분배 위주의 정책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요.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의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성장 위주의 경제 체제를 분배 위주의 경제 체제로 바꾸면서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저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태까지 성장 정책을 하면서 수많은 대기업들의 특혜를 받고 기득권들의 특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기업들의 특혜보다는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돈이 흘러들어가야 돼?
당연히 있는 놈들이 대기업과 기득권들이 여태까지 많이 벌던 거를 이제는 뱉어야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저항은 저 재벌들과 기득권들이 저항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 논리는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실정은 정말 소득 하위층들은 200만 원도 못 버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수억 원씩 임대료로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1%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양극화는 결국은요, 국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분배 정책,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장하성 위원장이 정책실장도 오히려 저 기레기들과 조중동의 어떤 아무리 디스래도 소득 주도 성장에 더 속도를 내겠다. 결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느 정도 고통은 따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고통은 불가피하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최진기 씨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중동 할것 없이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 증가율이 5천 명에 그쳤다. 고용 5천 명에 그쳤다. 고용 증가율이 5천 명에 그쳤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까더라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야?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진짜 취업자 수가 5천 명밖에 안 늘어났어. 굉장히 잘 들어봐요. 얘네가 얘기한 거에 함정이 뭐냐? 고용 증가율. 이 증가율이 함정인 거예요. 증가율. 이게 왜 증가율이 함정이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증가율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퇴직한 사람. 만약에 만 명이 취업을 했는데도 퇴직자가 만 명이면 고용은 증가가 제로야. 이해가 가요?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신규로 취업을 한 사람이 만 명인데, 만 명이 퇴직을 하면 고용인 증가가 뭐야? 0이야. 지금 봐봐요. 이게 얼마나 이 나쁜 기사냐면, 그렇잖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올해 100만 명이 취업을 했어. 근데 100만 명이 퇴직을 했어. 그럼 어떻게? 고용 증가율은 제로야. 이 함정이 있는 거야. 어떤 함정이 있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58년 개띠,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때요? 퇴직자는 계속 늘어나요. 이해가 가요? 퇴직자는 계속 늘어나요. 왜? 그때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 퇴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때? 우리가 지금 IMF 때가 1998년이잖아. 그때 20살 애들이 이제 뭐 취업하고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점점 줄었잖아. 출산율이 줄면서 인구가 감소됐다는 것은 경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도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렇잖아. 한마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 과거의 퇴직자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취업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장난친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가 오는 게 정상이야, 나중엔. 생각해봐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올해 만약에 100만 명이 은퇴해. 근데 올해 젊은이들이 총 취업을 다 해봐야 67만 명이야. 왜 인구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마치 못해갖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정책을 잘못 펼쳐갖고 고용이 5천명밖에 안 됐다라는 것치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야. 대한민국 인구 절벽에 부딪힌 게 나타나는 거야. 원래는 이제 계속 내년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취업자 증가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제 말은 취업자 증가수로 보면 안 되고 올해 취업자 수로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취업자 증가수라는 그 증가수가 이 기레기들이 통계로 장난치는 거야. 올해 취업자 수를 봐야지. 그쵸? 올해 취업자 수만 따로 봐야지. 취업과 퇴직이 당연히 퇴직자들이 훨씬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 지금 인구 1.1명도 안 나잖아. 근데 과거에 베이비붐에서 58년 게이트가 벌써 몇 살이야? 58년 세대가 이제 60대가 넘어갔잖아. 우리나라 나이로. 은퇴 나이란 말이야.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엄청나게 퇴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웬만한 회사 61세면 다 퇴직하잖아.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지금 어때요? 취업자 수들은 인구도가 없어. 대학들 정원도 못 채워. 뭘 봐야 되냐? 취업 증가세를 보는 게 아니라 올해 취업률로 봐야 되는 거야. 몇 명? 즉, 50만 명이 취업자들이 시장에 대졸 취업자들이 50만 명이 나왔는데 몇 명이 취업했냐? 만약에 40몇 명이 취업했다면 취업률 80%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응? 이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쵸? 뭐, 그러면서 막 기사를 보면 IMF 때와 비슷한 고용 상황이다. 이 지랄을 떨어. 야, IMF 때는 당연히 지금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고용 증가율이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경제 문제야, 인구 문제야?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지금 고용 증가율이 5,00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인구의 문제죠. 그쵸? 맞아. 퇴직자가 더 많으니까. 취업자 수보다. 당연히 이거는 인구의 문제예요. IMF 때는 취업자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는 왜 그래요? 그땐 경제의 문제였어요. 그쵸? 그땐 경제의 문제였잖아. 정말로 그 모든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대량 양상되고. 그리고, 아,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니들. 난 이야기 보따리야. 야,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니네 자유한국당 니네들이 집권해갖고 IMF 터져서 그런 거야. 어? 내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갑자기 팽창한 게 IMF 때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뭐좀 적어도 뭐라도 해갖고 먹고 산다고 하면서 98년 이후, 97년 이후에 엄청난 자영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야. 어? 그거를 자영업자들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래서 조그만 여기저기서 창업을 하고 그랬던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자영업자가 망했네? 자영업자가 국가의 국민 인구 대비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한마디로 재산 깎아먹기 자영업이 창업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영업도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자영업 증가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응? 다 자유한국당 때문이야.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자유한국당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레기들 보도,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할 건데. 니들 이거 올해 내가 좀 이따 무서운 얘기 해줄게. 야, 우리 바람이님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요즘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이게 굉장한 그 무서운 저 자유한국당이 들으면 굉장히 살 떨리는 일이 있어요. 올해 연말 안에 남북 철도 연결 준비하라. 그치? 올 연말 안에 남북 철도 연결 준비하라라고 벌써 지시가 내려 있고, 장하성 실장이 어떤 말이에요? 장하성 실장이 올 연말 안에 소득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안에 남북 철도 연결을 준비하라. 장하성, 올 연말 안에 소득 주도 성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무슨 뜻이야? 지금 한반도에
지금 트럼프 저런 그뭐 폼페이가 그왜안 보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큼 한반도의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의 경협, 남북 경협이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북 경협 되는 순간 일자리 10만 개가 뭐야? 우리나라 제2의 생각해봐. 북한도 하나의 우리의 수출 국가가 늘어나는 거야. 원자재 싸게 사와. 일자리 어마어마하게 생겨. 전 세계가 막 투자금이 몰려. 진짜 몇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한반도 제2의 도약이 돼요. 응? 거기에다가 제가 정말로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적어도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남북 경협 화해 무드 그리고 경제 지원 그리고 또 우리가 수많은 그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우리가 갖고 올수 있는 이득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세계 뭐 9위, 10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경제 세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분명히 남북이 정말로 북한도 이제 개방을 하고 그 개방에 정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올 연말 안에 남북 철도 연결하라. 장하성 실장 올 연말 안에 소득 가시적인 성과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저렇게 비판을 해도 소득 주도 성장 더 속도 내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저 가짜 뉴스, 저 가짜 통계,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5천 명,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진짜 빗나가는 거 거의 없어. 5천 명 증가 모순이다. 뭐냐? 취업을 아무리 10만 명 하면 뭐해? 퇴직자가 20만 명이면 마이너스 10만 명 증가세가 되는 거야. 저렇게 통계로 고용 증가율을 보면 안 돼. 올해 정규직 취업률이나 올해 취업률로 봐야 된다. 왜? 앞으로 계속 인구 감소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60대가 되면서 은퇴가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이제는 인구 절벽에 붙여갖고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누가 얘기하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데, 아니 내가 뭐그 전당대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해찬 42, 송영길 30, 32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김진표 처음에 20에 22에서 26을 예상을 했는데 100이 안 맞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김진표를 한 2를 더 줬어. 100을 맞추려고. 24에서 28. 그러면서 진짜 딱 맞췄더니 아 문자로 로또 번호 알려달라는 사람들 뭐야? 어? 아, 물론 내가 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 거좀 맞췄다 그래갖고, 로또 번호 알려달라는 건 너무하잖아. 어? 그 문자로 로또 번호 알려달라는 사람이 한 열댓 명이 있었어. 아니, 그거 알면 내가, 응? 내가 알면 내가 로또 하지. 예? 그렇다고 나한테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면 어떡해. 예? 에이. 네, 여러분들. 1부. 예, 저, 조중동. 예, 기레기들. 예, 기레기들이 왜 저런, 여러분 속으면 안 되세요. 예, 저런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로 문재인 정권이 마치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하고, 경제는 뭐다? 십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잘하고 있다. 경제 잘하고 있다. 와, 진짜 소득주도. 와, 이제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는 십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경제는 십니기 때문에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올 때까지 저 조중동에 문재인 정권 때리기는 딴거 없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은 이제는 안보로 때릴 수가 없어요. 안보로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다가는 트럼프도 종북 좌파가 돼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맨날 미국 성조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때릴 수가 없으니까 경제로 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예,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들 트럼프는 왜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했나?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트럼프는 왜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나?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잘 지금 시간별로 좀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그 폼페이오 4차 방북 발표 하루 만에 우리 짐선머루님 오랜만이에요. 폼페이오 4차 방북 발표 하루 만에 도대체 왜 갑자기 트럼프는 방북 취소를 결정했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번복 10분 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폼페이오 안 간다 이거 번복하기 10분 전까지 그 당시에 워싱턴은 그 백악관 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 폼페이오 방북 설명을 외신들한테 막 하고 있었어 외신들한테 트럼프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폼페이오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거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분 후에 트럼프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 24일 미국 시간 24일 오전 11시경에 북한 출발 사흘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대북 협상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백악관 보좌진들이 모였어요. 이 자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 전날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뭐 이것저것 막 보고를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보고를 받냐?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3차 폼페이오가 방북돼 3차 폼페이오가 방북돼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와요. 그거 알죠? 만나지도 못하고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빈손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 언론에서는 폼페이오 도대체 뭐 하고 왔냐? 어? 그러면서 더 부정적인 여론이 미국 언론에 퍼질 수 있잖아요. 그 현재 만약에 4차 방북을 하면 미국의 언론에서 예상했던 게 뭐냐?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지금 현재의 핵시설 리스트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리스트를 달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당연히 그걸 주겠어? 안 주잖아. 북한의 김정은이는 현재 어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착실하게 비핵화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게 뭐가 있어? 한미 군사훈련 축소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여기저기서 핵시설도 폭파하고 이동미사일 발사장도 폐쇄하고 여러 가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수 있는 압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 말은 트럼프가 비핵화와 어떤 종전선언, 북한의 어떤 안전체제 보장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로 선 비핵화 후 북한의 제재를 철폐해주거나 아니면 체제를 보장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김정은이는 계속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현재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마디로 이번에도 폼페이오가 가봐야 빈손으로 올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 안보 그 보좌관인 존 볼턴이나 마이크 펜스 이런 사람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우크라이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존 볼튼이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와 얘기를 한게 취소를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현재 국내 입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취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했는데 이때 트럼프가 오후 24일 오후 36분에 24일 오후 36분에 폼페이오가 앉아 있는 자리 앞에서 트윗을 연속으로 세 개를 썼다는 거야. 폼페이오 앞에 있는데. 그래서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타일이 구겨졌지. 그렇잖아. 자기는 방북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앞에서 트윗을 날려갖고 알려주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굉장히 25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한다 그랬다가 폼페이오가 완전 스타일이 구긴 셈인데 여기서까지는 그냥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그 중국 책임론을 들어요. 중국 책임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걱정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북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음 주 안에 가요. 다시. 너무 내가 빨리 얘기했는데 내가 트럼프 머리 꼭대기에 있어. 트럼프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잘 보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 탓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비협조에 의해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에 시진핑이가 찾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북중 밀월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요번에 폼페이어를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잘 들어. 그러면 왜 트럼프는 중국 탓을 했을까? 왜 트럼프는 중국 탓을 했을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게 있어. 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뭘 하고 있어?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 그쵸?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이라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폭탄을 날렸어. 날려갖고 중국도 열받아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일 아픈 곳에다가 관세폭탄을 날렸어. 그게 뭐냐? 농수산물이야. 중국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트럼프의 가장 서민층과 트럼프의 표밭이야.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거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졸라 열받는 일이야. 전체 어떻게 보면 표를 다지기 위해서 보호무역, 즉 미국의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 그러면서 외국에게 막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날 제조업의 호황을 위해서 철강, 그래서 미국이 상징적으로 철강에다가, 철강하면 무슨 말이야? 철강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대 1970년대의 호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먼저 관세를 퍼부었던 게 철강이야, 철강. 그렇다고 미국에서 이제 와서 다시 철강 산업이 살아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제가 경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진핑이 얄밉게 트럼프가 가장 아파할 트럼프 표밭인 농수산물에다가 관세를 폭탄을 날리니까 정말 정치적 응징으로 본 거지. 정치적 응징으로 보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폼페이어 방북도 중국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야, 무역전쟁이 해결된 이후에 폼페이어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보내겠다는 얘기를 안 해!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마친 사람 중이야.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고한 사람 몇명 없어. 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우리 방송에다 대고 얘기했었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트럼프의 워딩을 잘 봐야 돼. 조만간 폼페이오가 무역전쟁이 해결되면 방북시킬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뭘 봐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이번에 폼페이오의, 이거는 시사타파의 분석이에요. 맞으면 또 나중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트럼프가 진짜로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한 이유는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트럼프의 전 선대 본부장 그리고 개인 변호사가 유죄가 매겨졌어요. 이 개인 변호사는 검찰과 그 협상을 해갖고 폴디바겐인가 그거를 해서 유죄가 판결됐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현재 트럼프가 탄핵 위기예요. 탄핵 위기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계속 어떻게 돼? 지금 트럼프의 전 선대본부장 그리고 개인 변호사가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탄핵설이 돌았잖아. 폴리바게닝.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 탄핵 얘기했잖아.
트럼프 탄핵설이 미국 언론을 뒤덮었어. 뭐야? 뭔가 더 큰 걸로 덮어야 되는 거야. 트럼프는 한때 폭스뉴스를 소유하고 있던 애야. 내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 폼페이오 방북을 막은 거는 이 트럼프 탄핵 기사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방북한다 그랬다가 방북을 취소해. 이게 왜 그러냐? 6.12 정상회담 때도 어땠어? 그때도 트럼프 막 탄핵 소리 돌고 그랬잖아. 러시아 이메일 스캔들, 매춘부와 그 막 스캔들 이거 날 때 그때 써먹었던 게 뭐야? 김정일, 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할 마음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냈잖아.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 그때 갑자기 전 세계인 뉴스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였어. 이번에도 뭐야? 트럼프 탄핵 소리 도니까 그때랑 너무 똑같아. 트럼프가 갑자기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해. 그러면 이건 뭐야? 좀 있으면 또 다시 보낸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거야. 응? 보세요. 다음 주 안에 트럼프 폼페이오 예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기 전에 폼페이오가 먼저 갑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정상회담하기 전에 폼페이오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 제가 보면 과거 정상회담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고 탄핵 쏙 들어갔잖아. 진짜 성공했잖아. 이거는 진짜 고난이에. 그렇잖아. 탄핵 얘기 막 흘러나오려다가 갑자기 트럼프 방북 취소, 폼페이오 방북 취소하니까 또 왜 취소했냐 그러면서 막 분석하는 새끼들이 생겨. 이러고 있다가 또 보낸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돼. 뭘 봐야 되냐. 트럼프가 노린 건 뭐다? 첫째, 불리한 언론을 뒤집기 위해서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다. 둘째, 지금 아무리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미국의 어떤 강경파드 매파가 대북정책을 흔들어도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는 트럼프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트럼프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김정일과의 기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김정일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을 처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김정은보다 진짜 급한 사람은 누구다? 도람프거든. 그렇잖아. 진짜 급한 건 도람프잖아. 도람프가 더 급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렇게 급할 게 없어서 시진핑도 만나고 막 다 만나잖아. 자꾸 중국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 내가 마음먹으면 회담이나 폼페이오나 방북도 취소될 수 있고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경제제재, 북한의 종전선언,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본인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수긍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딱 예상하면 문재인 대통령 방북하기 전에 반드시 폼페이오는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청와대는 그러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제 그 현재 취소된 폼페이오의 방북 뭐 그러면 청와대의 역할이 더 커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자로 운전하면서 그 말 안 듣는 두 놈을 뒤에 태워갖고 역까지 왔는데 또 다시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김정일에게 안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줘야 돼요. 그 신뢰가 뭐냐? 트럼프는 절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안 하지 않는다. 왜? 자꾸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다 보면 김정은이가 딴 마음을 필 수도 있잖아. 딴 마음으로. 내가 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하지만 트럼프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야? 김정은이가 딴맘 먹지 않게 걱정하지 말아라. 북미 회담은 진전될 것이고 종전선언도 될 것이고 남북 경험도 될 것이니까 기다려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김정은이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청와대의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고. 그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얼마나 어렵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종전선언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의 비핵화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다 해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는 탄핵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내 정치 기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 11월 중간 선거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치적 마지막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예상치로 해도 언론도 불리하지. 언론도 트럼프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 여태까지 트럼프가 그러면 하나부터 얘기해 줄게요.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의 왜 주류 언론들과 친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개혁주의자고 트럼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선군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들이 저항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왜 미국의 언론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게 지원을 했었냐?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어떤 한마디로 미국의 엘리트 언론과 미국의 엘리트 정치인들은 적당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력을 펼치고 그게 너무나 익숙한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정치 자금들이 다 거기서 들어오거든. 방산업체,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어떤 무기 수입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공화당에 가장 정치 자금을 많이 대줘요. 근데 왜 트럼프는 저렇게 독불장군하냐? 나도 니네만큼 돈 있어야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저런 외력에 의해서 어떤 군산복합체나 이런 애들한테 정치 자금이 모자라갖고 얘네들한테 손 벌리면서 지네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존나게 불만 있는 거야. 적당히 정치 자금도 받고 우리 요구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야. 미국의 불만이 가장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민주당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악역을 하고, 때로는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때? 겉에서 보면, 아니, 기득권, 기존의 미국의 방산업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은 어느 정도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세계가 조금씩 불안해야지 미국의 방산업체가 살아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살아나서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 엘리트 집단들이 먹고 살수 있는데, 자꾸 북한의 최적,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 집단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최대의 적이 아니야. 중국도 개방을 하면서 신흥국가로 부상했지 중국을 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 중국은 너무 커버려서. 유일한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화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기 정치적인 위기에 타개책으로 북한과 어떤 종전선언이나 어떤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지배권들 이러다가 뭐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만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쟤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는 거야. 응? 계속 그러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적대시해야만 한반도 주변 국가들 있잖아. 대한민국한테 무기 존나게 팔아먹을 수 있고 일본한테도 존나게 팔아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전 세계 다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한반도가
한반도의 패권을 그냥 평화로, 이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걸 바라지 않는 집단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어떤 정치 자금 필요도 없어. 내가 돈더 많은데, 부동산 재벌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새끼들, 아니, 신경도 안 써. 오로지 트럼프는 탄핵위기를 모면해야 돼. 탄핵위기를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뭔가 큰, 국민들이 보는데 뭔가를 해놔야 돼. 표밭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갖고, 오바마도 못하고 클린턴도 못했던 그 북한의 핵무기를 처리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 두 번째, 뭐야? 표밭이, 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냐? 여태까지 미국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펼치면서 가장 미국인들의 불만이 소득의 양극화야. 소득의 양극화가 되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하고 전부 하류층으로 전락하면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 불만을 틈새를 노려서 파고들어서 선거에 이용했던 게 트럼프야. 그 트럼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또 표를 얻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보호무역을 한다 그래놓고 미국 자국민들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다 그러고, 관세를 부과해갖고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고 외국에 있던 대기업들을 들어오도록 미국의 기업들을 들어오라 그래갖고 엄청난 세수 효과, 혜택을 주고. 왜? 오로지 지금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더 나아가서 11월 중간선거가 패하면 어떻게 돼?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언론도 내 편이 아니야. 민주당 의회에서, 미국은 의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의회도, 언론도 불리한데, 현재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좀 압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이 더 세다고 나와. 이번 의회마저도 민주당이 압도를 할 경우에 또다시 탄핵 소리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고 다음 재선 4년을 보장 못해. 유일하게 문땡큐가 뭐야?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트럼프는 진짜 얍삽한 정치인이야.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야. 트럼프가, 응?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어. 자기 3월 달만 해도 정치적인 위기 막 그러고 있을 때, 한반도 운전자로는 한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에 앉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뭐 노벨 평화상이니 이런 소리에 후보가 올랄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올려준 게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야. 트럼프가 그러면 뭔가 보훈을 해야 돼. 그게 뭐야? 6.12? 북미 정상회담인 거야. 트럼프가 대한민국에서 6월 13일 날 선거가 일어나는 걸 몰랐을까? 알어! 누구보다도 더 빠꿈이야! 근데, 한번 취소했다가, 더 극적으로, 6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응? 뭐야! 극적으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번 최고의 6.12 지방선, 6.13 지방선거의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트럼프였던 거야. 제 말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여태까지 북풍을 이용해서 선거하던 저 자유한국당이 처음으로 북풍의 역풍을 맞아갖고 선거에 대참사를 벌렸던 거야. 잘 보세요. 그렇잖아. 트럼프가 몰랐을까? 6월 13일 날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가 있는지 알았다고. 근데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말도 못해. 트럼프 저 쌍놈의 새끼야가 저것도 이제 종북 새끼라서 저 민주당 편들아 욕을 못해요. 미국을 못 가. 왜? 친일파 새끼, 반민족 행위 새끼들이 과거에는 친일을 했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는 미군 바지 가랑이 자꾸 늘어졌던 친미파로 변한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재밌게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야. 트럼프가 6월 13일 날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일어날지 몰랐을까? 알았어. 자기를 탄핵 위기에 자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만들어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문재인도 정권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걸 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게 뭐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극적인 거야. 6.13 지방선거의 최대 선대본부장을 내가 볼 때는 트럼프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결국
미국이 현재 상황을 좀 알려줄게요. 미국이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바닥민심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언론층, 중산층 이상에서는 반 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세요. 반 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센데, 미국의 하류층들, 중산층에서 붕괴되고 하류층들은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아직도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그 정치 경제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그 정치 경제 흐름을 같이 보라는 게, 제가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의 유럽의 그 그렉시트, 유럽의 EU가 붕괴 조짐을 보였고, 영국의 브렉시트,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소득의 양극화에 의한 자국민들이 허탈감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실패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 하면 무슨 나라예요? 그냥 누가 봐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장 선봉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렇죠. 미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정책을 여태까지 펼쳤더니 남는 건 뭐가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천만 명이 넘는 미국의 국민들. 거기에 소득의 양극화에 의한 엄청난 미국 국민들의 불만.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되면서. 이런 신전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신자유주의 시대가 엄청나게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치켜세우면서 왜 명성황후를 자꾸 막 띄워줬던 게그 외세를 끌어들여갖고 개방했다라는 그 의미로 자꾸 그 당시에 1990년대 후반 중반에 자꾸 명성황후를 띄워줘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인데 미국은 이미 신자유주의 시대가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잖아요. 쫙 퍼졌었잖아요. 그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결국은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라는 게전 세계 어떤 시장주의를 우선시하는 경제체제들의 하나 같은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변화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번에 미국 대선 보셨죠? 미국 대선에서 가장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가장 이번에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샌더스예요. 기억나시죠? 샌더스. 샌더스는 우리나라로 보면 좀 정의당의 노동정책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회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버니 샌더스가 사실상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매카시즘,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매카시즘이라는 즉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에는 정말 완전 그 치를 떨던 그 나라야,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냉전 체제가 굉장히 오래 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의 사회주의적인 경제관이 먹히고 열광했다는 것은 미국도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계가 도달하고 있었고 미국 국민들도 그만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불만이 많았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죠.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버니 샌더스가 여러분들 어땠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켜서 공약을 했던 게 민주당보다 하나 더 나간 정의당 같은 뭐 사회주의 공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엄청난 불만. 지금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경제가 많이 살아나갔고, 오히려 트럼프 때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 국민들의 요구는 우리나라가랑 비슷해요.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한마디로, 딴거 아니야. 자국 국민들부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됐고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가장
표밭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중하층이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왜 트럼프는 언론과 적대시하면서 매일매일 언론에선 비판을 하고, 왜 트럼프는 저런 보호무역을 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냐? 트럼프의 표밭이 중하층에 있기 때문에. 왜?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감각이나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런 버니 샌더스의 사회주의적 경제론이 통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미국 사회에 고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중하층, 이 트럼프의 광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통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을 우리나라로.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모순이 있냐?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는 중하층의 보호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경제 호황이에요. 호황이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어요. 허나 미국의 트럼프 정책을 보면 반기업 정책이 아니라 굉장한 친재벌 정책이에요. 왜?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오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기업들에게 더 많이 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막았던 것은 중국이 관세보복을 트럼프의 표밭인 농수산물에다가 때리면서 트럼프가 뚜껑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현재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나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냐?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보다도 더 급해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 응? 어떻게든 선거 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트럼프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11월 6일 중간선거를 맞이해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종전선언을 같이 한다든가 굉장히 여러분들 드라마틱한 걸 연출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구상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11월 중간선거 전에 아무것도 비핵화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럼 미국의 언론이, 유일하게 트럼프가 믿고 있는 종전선언도 못, 비핵화도 못하고, 오히려 선거는 폭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올해 안에 남북철도를 준비하라. 장하성 실장이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뭐야?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가 평화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에요. 트럼프의 위기는 한반도의 평화예요.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한반도의 평화 물결 절대 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평화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트럼프가 잘 나가고 미국에서 굳건한 여론의 지지에 힘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 북한과 어떤 딜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기가 결국은 남과 북한에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은 절대 트럼프의 편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시간이 11월 6일 전에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조만간 폼페이오는 다시 쪽팔리지만, 아니, 내가 뭐 간다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내 앞에서, 아이, 중국이 X같고, 막 이렇게 트럼프 굳이 뭐내 앞에서 이렇게 트윗질을 해갖고 또 나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으로는 불만이 있겠지만, 좀 있으면 트럼프가 폼페이오, 렛츠 고, 북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응?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걸 너무 잘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든지 북한이 가장 지금 요구하는 게 뭐야?
말은 종전 선언이지만 내심 경제 제재 해제해 달라는 거야. 왜?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지 남북 경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북한의 경제 제재가 먼저 그 선행되고 그 다음에 종전 선언이 일어날 거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남북 경협을 하고 철도를 깔고 싶고 뭘 해도 지금 유엔에서 미국을 주도로 하는 북한의 제재가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그 보셔서 이런 상황을 보면 폼페이 의원은 다음 주나 문재인 대통령 뭐 평양 방북하기 전에 갈 수밖에 없다. 알겠죠? 네 위에 내가 있다가 아니라 뭐 김정은에게 경고를 한 거지. 내가 마음먹으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고, 폼페이오가 자기 사람인데 자기 사람한테 뭐하러 경계를 해요? 경고를 해요. 김정은에 대한 경고죠. 네가 요즘 내가 굉장히 괘씸한 내 표밭에다가 관세를 때린 시진핑이랑 9월 9일 북한의 그 창건일 날 자꾸 붙어먹는데, 너 좀, 너 김정은, 너 내가 맘만 먹으면 폼페이오도 못 가게 하고, 진짜 북한과 북미 회담은 누구야, 걔? 걔도 아니고 폼페이오도 아니고 나야, 나. 그걸 알려준 거지. 폼페이오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최종 결정장은 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경제도 여기저기서 저항 세력들이 오고 막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가장 시간이 없는 남자가 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남자가 두 명. 한 명은 누구다? 트럼프. 또한 명은 누구다? 이재용. 이재용. 지금 우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될게. 지금 주진우 기자랑 지금 뉴스 공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태평양 변호사가 법무부에 들어가서, 그것도 딴게 아니라 엘리엇의 뭐야, 삼성의 유리함, 국민연금과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그 글을 쓰는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재용과 트럼프가 가장 몸달았거든요. 왜? 그 답변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직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법무부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제가 아는 소문에 의하면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할게 없잖아요. 전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설이 돌아요. 추미애라고 하면 법무부 정치인에다가 판사 출신에다가 법무부 꽉 잡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저 정치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머무뒀다 머무뒀다 하면서 욕을 먹었지만, 정권 교체는 했죠. 선거 이겼죠. 정말 공과 과가 있지만 잘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개각이 있을 경우에는 추미애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아예 사법부 개혁에 앞장선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 박상기가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요번에 일련에 일어난 일들을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박범계 의원도 좋은데, 박범계 의원도 참 좋은데, 뭐두분 아무나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정영식 판사가,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이런 정치 자영업자랑 요번에 문파 분열을 시켰던 머무던내 머무던내 이런 일베 용어를 사용한 작전 세력들이 붙어갖고 문파를 그러면 언제부터 흔들었나 봤어.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하면 되지. 무슨 짓을 하냐. 여러분들, 이재용이가 언제 출소했어요? 이재용이 언제 출소했어요? 한번 누가 찾아봐. 이재용이 언제 출소했나? 이재용이 언제 출소했나? 누가 좀 찾아봐. 누가 좀 때려봐. 올해 2월? 올해 2월? 올해 2월에 정형식 판사에 의해서 출소를 해. 출소를 딱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보면, 희한하게, 각종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2018년 2월 이후에, 결국 삼성에서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흔들어 놔야 됐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재용이 출소 이후에, 각종 게시판이 머무던 내 하면서 모든 이슈를 그 당시에 해경궁 사건이 3월 달에 터져요. 4월 초에 터져요. 해경궁 사건이 4월 초에 터지고, 그 다음에 김부선, 막 이런 게 1년으로 터지더라. 그렇게 딱 터지더라. 그러면서 희한한 게, 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문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남경필 찍자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 내가 가장, 안희정이가 3월달에 미투가 터지고 막 여기저기서 터지더라. 이게 굉장히 민주당 것만 막 터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과거에 삼성, 미전실 있잖아. 그 미전실에서의 엄청난 정보가 날라온 거, 정보를 푸른 것 같아. 삼성 이재용이 나온 다음부터 결국은 이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형 편이 됐죠. 이상하게 미투가 터지고 대기업들 오너들 갑질이 터지고 이재용에게 우리가 집중할 만한 시간을 주질 않아.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 뭐죠? 그6.13 지방선거가 오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머무던 내는 일베 용어를 동원한 내부회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도저히 문파 머리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었거든. 문파 머리에서 남경필 찍자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펌프질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어떻게 남경필 찍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근데 계속 남경필, 이게 돌더라고. 내가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거든. 타이밍이. 결국은 왜 그러냐.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이재용은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선고를 하게 되면 최하 5년 이상 받게 되고, 지금 이 엘리엇 사건도 봐봐. 이제 조중동이 계속 이래요. 2심에서 박근혜가 삼성과의 뇌물 사건이 인정돼 버렸어. 삼성의 뇌물 사건이 인정돼 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이재용 승계구도에 개입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엘리엇의 소송에 그러니까 얘네 조중동이 어떻게 돼?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고서를 그따위로 쓴 거야. 아무 관련이 없다, 국민연금은. 그럼 뭐야? 국민연금이, 법무부에서 이런 글을 쓰면,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줄수 있는 거고, 결국 어때? 계속, 국민연금이, 우리 국가가 잘못하면 8천억을 물어낼 수 있다. 8천억을 물어낼 수 있다. 마치 국민 여론을 지금 삼성 국민연금과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후계구도 작업을 위해서 뇌물을 바쳤다라는 게 인정되면 우리 돈 8천억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야.
무슨 말, 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저런 외국 기업들한테 왜 8천억을 줘 우리가 돈이 아깝잖아. 그러면 이재용이 국민연금인 삼성과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어떤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보면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가장 시간이 없는 게 이재용, 더 시간이 없는 게 트럼프. 제가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을 지탱해주고 그 뒤에서 돈줄을 대주는 사람들은 삼성이에요. 여태까지 대기업이 저 수구 정권들 지탱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가장 무서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지. 그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건데, 얘네들이 옛날에 나국상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옛날에 나국상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추어였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프로가 돼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네가 힘들다는 거야. 지네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벅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6.13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찍자는 이런 것들은 다 뿌락치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 그 당시에 남경필 찍자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지금 김진표 지지자들이야.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김진표 그쪽 막 흔들렸다가 나오신 분들 있잖아.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남경필 찍자고 흔들렸던 문파들이 이번에 김진표 찍자고 가장 강력하게 앞장섰던 사람들이야. 봐봐. 김진표가 되면 가장 뭐가 좋냐? 김진표를 쟤네가 왜 여러분들 만들라고 했냐? 잘 봐요. 김진표가 되면 당연히 뭐야? 당대표로서, 대기업에 당연히 선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김진표가 무슨 개혁진표? 마 같은 소리를 해요. 김진표가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남경필 찍자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번에 김진표 찍자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분석을 하면. 근데 우리는 그때 봐봐. 우리 대쪽같이 어떻게 남경필 찍자는 소리가 촛불 국민들한테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국당 찍자고 촛불을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분명히 내가 그때 맞서서 싸웠어. 그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김진표 하면 옛날에 뭐야? 모피야, 삼성 장학생. 지금 딴 방송 그 정치 브로커 새끼들이나 김진표나 다 신분 세탁했던 거야.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 찬양하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 위안한다고 치고 똑같은 새끼들이 만난 거야. 정치 자영업자 브로커 새끼랑 자기 신분 세탁을 둘다 신분 세탁을 하면서 마치 김진표가 혼자 민주투사 납시여야. 응? 어디 살아온 결이 다르는데 이해찬과 김진표를 동일시하면서 뭐? 무슨 쌀? 진표 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생각해봐. 진정한 문파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찍자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흔드는 거야. 그때부터 엄청나게 흔들어 댄 거야. 그때부터 남경필이 특히 경기도 하면 뭐야? 삼성이 있잖아. 삼성 엑스맨이라는 소리까지, 삼성 장학생이라까지 소리 들었던 김진표가 당권을 잡아야만 이재용이 살수 있었던 거야. 내 말이 틀려요? 지금 의혹이 다 풀려. 왜 그렇게 갑자기 이 작전 세력들이 김진표를 끌어들였나? 김진표 삼성 엑스맨, 삼성 장학생이라는 소리가 가장 많이 있었고, 모피아, 그 김진표가 따라다녔던 말들이야. 근데 이재용이 살기 위해서는 친문 내부를 갈라치게 해야 됐고, 김진표가 당대표가 돼야만 친재벌 정책을 우클릭이라는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거야. 의문이 다 풀린다. 왜 김진표였을까? 어? 왜 김진표였을까? 나는 계속 생각을 했어. 응? 김진표가 돼야만
삼성 엑스맨 소리 듣고 삼성 장학생들 소리 들었던 김진표가 돼야만 결국은 이재용이가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수 있었던 거야.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 수십 년간 정치하면서 못 알아봤던 김진표가 이제 와서 갑자기 개혁진표? 다 기가 차갑고 내가. 개혁? 나는 그게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지더라고. 한 놈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파리하면서 이명박근혜 때는 박근혜 찬양하던 새끼, 정치 브로커 새끼. 한 새끼는 과거에 삼성 장학생, 엑스맨 소리 듣고, 종교인 과하세, 말도 안 되는 저런 비판을 받았던 놈. 이런 놈들이 갑자기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에게 문재인 지키, 한 놈은 정치 브로커 새끼가 문재인 지킴으로 나오고, 한 놈은 갑자기 삼성 장학생이 개혁진표, 문재인 정권 개소리를 하고.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우연이야? 응?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시간을 흘러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 해경 김씨가 터지면서 도저히 이재명 못 찍겠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뻔뿌질해 갖고 그 당시에 많은 문파들이 흔들렸어. 많은 문파들이 흔들려갖고 남경필 찍자는 소리가 나와. 나는 이게 내 귀를 의심했어. 어? 난 정말 귀를 의심했어. 귀를 의심했어. 야, 이게 민주진영에서 나올 소리가 맞나? 어떻게 남경필 찍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 그 남경필 찍자고 뻔뿌질했던 새끼들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이해찬을 반문으로 돌아세우고. 마치 지냈다고는 다 반문이야. 김진표 빼고는 그 당시에 남경필 찍자고 했던 애들이 이번에 정신 못 차리고 걔네들과 같이 와갖고 김진표 찍자고 했던 거야. 정확할 거야. 여러분들 그 당시에 흔들렸던 사람 많어. 남경필 찍자고 할때 가슴에 손을 얹고 문파 여러분들 솔직하게 나한테 양심고 고백해봐. 그때 남경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문파 중에서 김진표 찍자고 난리 쳤던 사람들이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했지? 이 삼성이 이재용은 이제 대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에 의해서 결국은 5년 이상의 중형을 살게 되면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고 해놔야지. 여러분들 잘 봐. 왜 언론에서 요즘 동시에 경제 망가진다, 최저임금 한다, 자영업자 망한다, 고용률 떨어져, 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이재용이를 구속시키면 경제가 꼭더 나빠질 것 같잖아. 무슨 말인 줄 알아? 이렇게 경제 망쳤다고 기사가 막 쏟아지잖아. 경제가 나쁜데, 세계 초일류 기업,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구속시키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잖아. 그걸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제가 좋으면 이재용이가 구속되든 뭐하든 신경 안 써. 경제가 나쁜데 재벌 회장을 구속시킨다. 여론이 나중에 사면할 때도 사면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왜 갑자기 잘 나가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왜 삼성이 왜 지금 소득주도 잘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몰아붙이고 고용률로 몰아붙이고 말도 안 되거든. 이 언론사들 누구 광고 먹고 살아? 전부 삼성 광고 먹고 살아. 얼마나 삼성이 광고비를 뿌렸겠어? 생각을 해봐요.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망하고 있다, 경제 망자고 있다는 거?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까지 굳이 구속시켜야 되겠냐? 이런 여론이 끓는 거야. 지금 다 삼성 구하기 위해서 김진표가 등장하고 생각해봐. 왜 내가 이용당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왜 하필 김진표인가도 생각을 해봐. 왜 하필 김진표인가도 생각해봐. 김진표는 누가 뭐래도 삼성 장학생, 삼성 엑스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마침 이재용이가 국감방에 가 있어. 구속돼 있었어.
아, 구속이 될수 있어. 왜 그랬나? 잘 생각해봐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예, 노래 한 곡만 듣고 이해찬 당대표, 정말 이해찬과 조중동 그리고 문재인 관계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악을 했는데, 그만큼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가장 이해찬이라는 당대표가 들어오면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조중동이에요. 이해찬 당대표는 잘못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먹방을 규제했다고 합니까? 아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먹방을 규제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그거는 국회의원이지, 그게 문재인 정부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89님 고맙고요. 우리 두분 유튜브도 고마워요. 유재영님. 예, 그 정도로 잘못된 거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찬 대표님은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조중동한테 책임을 묻고 언론한테 해명을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저 이재용과 대한민국 기득권도 작전 세력들이 붙었을 때 강한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당선된 거는 정말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장난을 쳐요. 제가 언론 기사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되니까 친문 지지받은 3위 김진표, 친문의 지지를 받은 김진표 3위에 그쳐. 김진표가 언제 친문의 지지를 받았어? 김진표가 친문의 지지를 받았어? 그러면 나도 반문이고 김어준 총수도 반문이고 김어준 총수가 김진표 밀었어? 아니, 김진표가 언제 친문의 지지를 받았어? 이거 엄연한, 이거는 의도적인 기사예요. 마치 친문에서는 김진표를 밀고 있다. 언제 우리가, 아니지. 잠깐, 속은 문파들, 이탈한 문파들의 지지를 받았다가 맞는 거지. 정치 브로커한테 잠깐 정신 뺏긴, 문파들의 지원을 받았다. 야, 친문의 지지를 받았다라면 당선됐지. 응? 안 그래?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면 당연히 당선됐지. 응? 그렇지. 작전 세력의 힘을 받은 김진표는 그러니까 3등한 거지.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정통 친문이지. 남경필 찍자 그러면서 흔들렸던 걔네들이 친문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따 대고 친문이래. 어? 이 자체 기사가 오보야. 이해찬 당대표 봐봐. 이해찬 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외워 갔다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문재인 대통령도 갔어. 문재인 대통령도 박정희, 이승만 외워 갔다 왔어. 이해찬 당대표가 한 번도 안 가다가 이번에 처음 갔대. 이번에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고 여야 협치를 주장하면서 잘해본다고. 난 이해찬 당대표 오늘 브리핑 하는데, 와, 아마 김진표 같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을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을까? 이해찬 당대표 딱 마이크에서 뭐라는 줄 알아? 전두환 씨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해야 된다. 아니, 잘라서 올리는 거, 보시는 분들이 한 번에 보시기에 더, 사리사욕 채우는 거보다,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전두환 씨라고 딱 하고, 뭐, 이해찬이 당대표 되면 김현이 그대로 있고 뭐 한다? 걔네들 소설 쓴 거야. 이해찬 당대표, 오늘 누구 했어요? 수석 대변인의 홍익표 의원. 응? 그 다음에 대변인에는 이재정 의원.
니네가 얘기했던 김현이 왜 없을까? 어? 니네가 얘기했던 김현이 없네? 신임 수석 대변인에는 홍익표, 대변인에 이재정, 응? 비서실장에, 어? 황창화 의원의 그 지역구 이어받은 김성환 의원, 응? 김성환 의원이 누구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 비서관을 지냈던 김성환 의원을, 어?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유임. 정무조정실장에는 조상호 전 세종시장 비서실장.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던, 응? 없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봅시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하대하고 문 실장. 야, 진짜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더라.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런 억지도 없더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은 수십 번 하고, 제가 국무총리일 때그 당시에 문 실장이, 그래, 진짜, 그런 억지도 없더라고. 진짜, 이재정 말빨에, 응? 이해찬 당대표에, 진짜 여러분들, 응? 문재인 대통령, 축하 전화 뭐라고 했냐? 당과 청와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이해찬 당대표와 인연이 많아 당청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며, 2012년 대선 패배 때 가장 큰 원인이 그 당시에 그 이해찬 당대표가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다. 이런 덕담이 어딨어.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2년에 이해찬 당대표가 당권을 6월 달에 잡고 그 기네스북에 오른 그 세계 최장수 변성기 안철수. 안철수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한명숙 이해찬 물러나라 그랬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그 당시에 대선을 지휘하지 않고 그 당시에 어떻게서든지 안철수랑 단일화시키려고 안철수의 요구가 희한하게 이해찬 당대표 물러나라. 한명숙 총그 당시에 대표 물러나라. 그때 물러났거든 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곱씹어도 2012년에 이해찬 그 대표가 없어서 그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번에 이해찬 당대표가 선대본 공동 선대본 본부장 했던 거 알고 계시죠? 2017년 대선에서도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약 보합세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예, 오히려 선거가 끝나니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한다는 것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예, 정신 차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코어층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좋은 징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것 같으면 될것 같아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 왜 조중동, 이해찬과 조중동이라는 얘기했냐면 결국 수구 언론들은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이해찬이었기 때문에 마치 친문 지지층에서 이해찬을 지지하는 것 같이 하고 김진표가 1등을 달린다는 그런 오보를 양상하면서 김진표 대세론을 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표 대세론을 키웠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 하면 조중동은 역사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에서도 굉장히 긴장할 것이다. 예, 조중동에서는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이해찬이 당대표가 돼야만 하나? 이제부터 그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이해찬은 누가 봐도 강성이에요. 그렇죠? 까칠하다 그래요. 강성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해찬이 까칠하고 강성인 것은 민주시민들에게 강성이거나 까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은 강성이라는 말을 듣지만 이해찬이 향하는 가장 강한 발언들은 저 자유한국당과 수구 세력들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이 강성이라고 몸으로 싸우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늘 올곧은 소리를 하니까 이해찬은 강성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강성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금 바로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민주당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왜 민주당에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그냥 응? 조중동 헛소리 그냥 응? 그래 너희들 짓거려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왜
이해찰이 필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사야. 그 여태까지 조중동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대도 반론도 안 해. 그냥 진짜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늘 버텨왔어. 대통령은 신사이지만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저 적폐 세력들이 허구한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재인 하면서 깠던 거야. 응?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대응하기에 당대표만큼 강성이 와야 되는 거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신사이다 보니까 이런 이해찬 같은 만한 사람이 청와대까지 가기 전에 당에서 맞고 정확히 싸워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이 어설프게 싸움도 못하고 늘 자유한국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 버리면 어떡해? 어? 결국은 청와대에 압박이 가는 거야. 어? 청와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해찬이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친일과 독재일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에 맞서서 싸워줘야지 청와대가 그만큼 국정 운영하는데 편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모든 걸 청와대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옳은 정당이야? 어? 그렇잖아요. 청와대만 이렇게 바라보고 문재인만 바라보는 게 지금 이 위기에 저 조중동과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어?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재인을 위하는 길인가? 아니지. 청와대까지 갈 싸움을 당에서 싸워주면 그게 바로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응? 이번에 솔직하게 추미애도 욕먹어야 돼. 왜? 저게 김경수 드루킹 특검 받을 만한 거였어? 홍영표가 아무리 받아줬지만 이해찬 같으면 안 받았어. 아니 이게 무슨 특검이라고, 이건 특검이라고 봤습니까? 이거 특검 안 됩니다. 특검 꺼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특검입니까? 그럴 거면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사부터 하십시오. 어, 나 갑자기 왜 이해찬 성대모사가 되지? 나 왜 갑자기 이해찬 성대모사가 되지? 아니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응?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사부터 하고 나서 우리에게 특검을 주장하십시오. 어, 이게 돼야 돼. 응? 안 비슷해요. 미안합니다. 예, 정중하게 사죄드립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어? 이런 강한 야당이 지금 필요해야지. 문재인 대통령 너무 신사야. 조중동이 아무리 중국 홀대론 얘기해도 그냥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 근데 이해찬 당대표면 기자들 똑바로 해야지. 기자들 무슨 뭘 보고 기사를 그따위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홀대를 받았습니까? 뭘 봤습니까? 중국에서 무슨 홀대를 했습니까? 무슨 혼밥을 먹었습니까? 당이 싸워줘야 되는 거야. 어? 그렇잖아. 당이 싸워줘야지 청와대가 굳이 조중동에게 일일이 브리핑할 필요도 없고.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청와대가 나설 일을 괜히 위신 떨어지고 언론과 싸우는 모습이 좋아? 아니야. 당이 싸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죠. 요번에 그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언론에서 아무리 경제 망쳤다 그래도 이해찬 당대표 기자간담회 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쳐먹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에다가 그 돈 때려박아갖고 결국 미래의 먹거리를 그 없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중동이 이해찬 아직도 지난 정권 탓. 어? 이렇게 싸워줘야지. 그렇잖아요. 당대표는 이렇게 싸워줘야 되는 거야.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말아먹었습니까? 이명박이가 미래의 먹거리인 4대강에다가 30조를 따라박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워줘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거를 청와대에서 아니다, 기다 반박해주고 그게 필요한 거야? 이런 강한 당대표를 우리는 원했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경제가 우선입니다. 제가 진표설입니다. 제가 경제를 대면 최재성의 정발이 뭐 누구의 뭐뭐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경제 찾는 새끼 치고 제대로 하는 새끼 못 봤어. 이명박도 경제가 우선이라 그랬어. 어? 이명박도 경제가 우선이라 그랬어. 당대표에서 난 모든 정치인 새끼들 중에서 경제가 먼저인이라는 새끼들 중에서 나는 믿을만한 새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현재 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공격이 들어오냐면 정치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니야. 경제도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늘 정치의 적폐 세력 청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망쳐놨다라는 식으로 이 언론 적폐, 경제 적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며칠 들었더니 김진표 비슷해요? 응. 김진표도 좀 비슷해요? 제가 경제대표입니다. 또 누구 저 누구 팔아먹었더라? 전화 전화 뭐뭐뭐 최저성에 뭐뭐뭐뭐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대표 김진표. 이거나 잡수세요. 그래놓고 야당은 싸우는 야당은 안 됩니다. 여당은 대표는 싸우는 야당이 되면 안 됩니다. 야당과는 같이 협치를 하는 대표가 돼야 됩니다. 어떤 협치를? 쟤네들이랑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야 이 새끼야. 하여튼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했지만, 미투 운동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문재인 정권이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이명박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재현 씨 사건도 어떻게 보면 미투였어. 장재현 씨도 어떻게 보면 미투였는데, 장재현 씨 사건 덮었잖아. 그렇잖아. 문재인 정권이니까 이게 드러난 거고, 대한항공 갑질? 야, 대기업의 갑질이 하루 이틀이었을 것 같아? 문재인 정권이니까 사람이 먼저니까 대기업의 갑질도 드러난 거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응? 이 장재현 사건이랑 김학의 법무부 장 차관 있지? 기억나요? 무슨 별장에서 완전 그룹으로 뭐뭐뭐뭐 하면서, 그렇잖아. 그룹으로 뭐뭐뭐뭐 하면서, 그렇잖아. 그 성폭행 사건도 덮었어. 그것도 다 미투였어. 대한항공 갑질?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이니까 이게 다 가능했던 거고. 그건 뭐야?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약자 국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이해찬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논리가 있어요? 어? 자유한국당이 논리가 있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주면서 국회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다 들어줄 거야? 이런 막가파식 논리에 대응할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어. 진짜 안 그래요? 저런 막가파식 논리에 대항할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어요. 무슨 야당, 무슨 여당이 무슨 협조를 안 해갖고 지금 국회가 마비됐답니까? 저희가 무슨 협조를 안 했습니까? 야당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우기니까 국회를 파행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기 싫으면 그냥 들어오기 싫다고 하십시오. 왜 국민들에게 호도하십니까? 저희가 언제 협치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땡깡을 부리니까 저희가 이거는 협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찬 스타일이야. 응? 재밌네. 정치력이나 경험으로 볼때 이해찬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고, 그치? 굉장한 무게감이 있고, 결국은 가장 조중동이 무서워하고, 자유한국당이 가장 상대하기 힘들어하고, 더큰게뭔줄 알아? 관료조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해찬이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때 관료조직이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누구보다도 눈뜨고 지켜봤던 이해찬 총리. 어떤 정책이 내려왔을 때 관료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공무원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까칠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공무원들, 관료조직을 가장 관료조직에게 저승사자가 누구야? 이해찬. 이해찬 떴다 그러면 관료조직은 저승사자더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더욱더 자유한국당이 하이라이트야. 왜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해찬 김진표를 밀었을까? 이해찬이 되면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 그러니까 20년 이상 집권할 수 있는 TF를 만든다 그랬죠. 20년 이상 집권할 수 있는 TF를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절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무슨 말이야? 선거제도 안 고쳐준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제도 이번에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했지만 절대 뭐야? 선거제도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소선거구 진화가 이제 불리하니까 그렇게 옛날에 민주주의에서 선거구제 고치자고 해도 안 고쳤더니 이렇게 나가면 폭망하니까 선거제도 고쳐갖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갖고 대구 경북만 먹어도 80석에서 100석은 처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 응? 이해찬이 결국은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를 허락할까? 이해찬은 딱 그래요. 선거제도 고치는 것도 시급하지만 개헌과 같이 고쳐야 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안 고쳐줘. 어? 절대 자유한국당 유리한 거 안 해줍니다. 절대 21대 총선 전에 선거제도 안 고쳐줘요. 어? 절대 안 고쳐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완전 미치는 거지. 어? 결국은 21대 이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때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쟤네들한테 지금 선거제도 고쳐줘갖고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 어? 지금 선거제도 고쳐갖고 누가 좋으라고? 어? 저 괴멸대회 새끼들이 또다시 80석 100석 갖고 딴지 걸면 개헌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개헌은 내팽개치고 어떤 짓을 해요? 선거제도만 고치자고 하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뭐라 해요? 선거제도와 개헌을 같이 해야 된다. 계속 시간 끌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왜? 민주당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선거제도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허락을 안 하면요. 선거제도 절대 못 고쳐요.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나 이런 정당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절대 해주면 안 돼. 우리가 200석 이상 차지한 다음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 다음에 국민적 개헌과 함께 국민 의사가 반영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그때 손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선거제도 손보면 자유한국당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선거제도는 개헌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개헌과 함께야만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찬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생각해. 민주당이 미쳤다고 늘 발목이나 잡고 땡깡 부리는 저 적폐 세력들을 살려줄 리가 있어요? 이해찬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이해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저 사람들을 살려줘요? 응? 결국 여러분들 저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들어서는 것을 절대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찬 의원을 제가 옆에서 각각 이해찬 대표를 옆에서 보니까요. 이해찬 대표는 성품이 있어요. 어떤 성품? 할 말이 있는 것을 마음에 갖고 안 계세요. 성품대로 할 말은 다 하시고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명박 때문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에 얘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나서서 당대표와 민주당이 싸워주면 말은 안 하지만 저 신사 같은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 안 그래?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 안 그래요? 그 젠틀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아무리 조중동에 가도 그건 아닙니다라고만 대응하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앞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먹방을 제안 안 한다고요? 아니 저 뭐 박원석 의원도 뭐 그 사람이 국가입니까?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주면 문재인 대통령은 시원하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를 반문으로 얘기하고 이해찬 당대표에 머무뒀다고 얘기하는 놈들, 이해찬 당대표와 김진표가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우리 화진포원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해찬 당대표를 반문?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노하세요. 나는 그 생각과 뭐냐면, 이해찬을 반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 자유한국당 조중동 당대표 엄청 깔 거예요. 엄청 깔 거예요. 이해찬 불통, 소통 없는 이해찬, 독선적인 이해찬, 협치 없는 이해찬 막깔때 여러분들이 이해찬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당에서 막아야지. 당에서 막아야지. 청와대만 쳐다보는 민주주당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와대만 쳐다보는 민주당이 되면 안 되고 결국은 청와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그늘 발목 잡기에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기대합니다. 그런 당대표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4.19 묘지 갔는데요. 이해찬 당대표님, 내일 4.19 묘지에 참배하신다고 조만간 제가 민주당과 좀 협조를 해서 최고위원회의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좀 보고 싶으세요? 최고위원 회의 좀 보고 싶으면 아침마다 저희가 최고위원회의 생중계를 좀 해드릴까?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걸 매니저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 사이다 이재정, 이재정 대변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달라지고 정말 강한 민주당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예. 오늘 몇 시? 1시? 벌써 1시네. 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들 보셨죠? 제가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방송 잘한 것 같아요.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잘했다 생각하고 좀 그런데 늘 최선을 다하는 방송, 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남는 방송, 재밌지만 뭔가 유익한 방송 항상 준비하려고 오늘도 보여줘요. 얼만큼 많은 자료를 분석했는지. 저 의자에 막 분석하면서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늘 유익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녹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